부차드 가든의 여행을 끝나고요. 저희는 지금 빅토리아로 왔거든요. 빅토리아로 와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차를 타고 투어하는 그런 장소네요. 이곳이.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곳이 바다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죠? 건물만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돌아서면 아유 나무가 참 예쁘게 모양이 자랐는데 오른쪽에는요 팔리아먼트 건물인데요 한국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사당 정도 되나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기 안에는 들어가 봤을 때는 각종 역사적인 사진들과 설명들 뮤지엄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냥 가해 건물만 보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20년 만에 이곳에 다시 오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아, 여기에서 저기 밑에서 사람들이 마술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곳에 오니까 바다는 원 없이 보겠네요. 캘거리는 알버타주는 내륙 지방이잖아요. 바다가 없거든요. 호수만 있지. 그래서 여기 오니까 바다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이 배가 안에 물고기 전시회처럼 아쿠아리움 같은 그런 거를 해놓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안에 수족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놓고 구경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옛날에 마술쇼도 하고 얼굴에 소원처럼 온몸을 칠하고 동상처럼 꼼짝 안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눈 한번 감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그런데 인기는 제일 좋고 돈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때 저희 레이씨가 너무 피곤해서 걷지를 안 하려고 하네요. 레이씨 힘들어? 저 건물이 잊혀지지 않아. 지금 전부 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생각하며 애도의 뜻으로 캐나다 길을 지금 내렸습니다. 반텀 정도 반개항을 하나요? 이렇게 중간에 캐나다 국기를 달았습니다. 건물이 이제 오래되니까 색깔도 점점 이렇게 시커멓게 바뀝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나무인데요. 와우. 참, 이곳은 나무가 진짜 입이 딱딱 벌어집니다. 이곳은요, 국회의사당에서 3분 정도 걸리나? 바로 옆이에요. 옆인데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어요. Fishman's Wharf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소중 레스토랑인데 생선이나 뭐 랍스터나 이런 걸 팔려는 그런 레스토랑 같습니다. Fish and Chips 해가지고 생선 튀김하고 감자 튀김
이런 걸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음악이 나오니까 뭔가 또 이렇게 외국이 나와서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다. 아, 이 수중집인데요. 밑에 보니까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봤던 말미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붙어서 살고 있네요. 어머, 쟤는 막 움직여. 여기는 다 수상가옥이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레스토랑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부들이 피시맨스 와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6일 금요일 밴쿠버에서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12시에 페리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빅토리아 밴쿠버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차드 가든도 보고 빅토리아 아일랜드 쪽으로 이너 하버도 보고 구경을 하고 오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어요. 저녁 9시에 지금 저희 숙소에 머물렀거든요. 베스트 웨스턴 돌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호텔인데요. 아니 바깥보다 아니 괜찮더라고요. 일단 호텔은 가는 데마다 서비스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고 하는데 이곳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가격은 제일 싼데 여러가지 시설이며 주위가 깨끗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에 바가 있어서 좀 시끄럽기는 시끄럽죠.